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초 해명과 달리 시누이에게 넘겼다던 인터넷 언론사 주식이 남편 지분이 아니라 본인 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지 신탁해야 했던 가족 주식도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후보자는 주식 수를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13년 당시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후보자가 마녀주, 배우자가 2만 2천 주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한 주식 매각 내역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 3천 주와 7천 주가 각각 등장합니다. 재산 신고에는 없었던 주식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공개된 재산 보유 현황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갖고 있던 주식 일부가 누락돼 있습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당초 자신의 지분을 공동대표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제 지분은 전부 다 당시에 저랑 공동 파업한 사람한테 100% 넘겼고요. 저희 남편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누이가 후보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 2만 2천 주를 누구에게 매각했느냐는 풀리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고 받은 자금의 흐름도 불분명합니다. 주식 거래 내역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그냥 설명이 끝나는 문제인데 자꾸 기억에 의존하셔서 이제 말이 바뀌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김 후보자는 근거 자료 등 필요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백지 신탁 의혹에 이어 과거 발언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다문화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김 후보자 이름으로 쓴 기사가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입양년 씨를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입양기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설명하던 중 다문화 아동을 비하하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튀긴 거예요. 뭐지 혼혈아. 혼혈아는 별도의 방에도 났더라고요. 김 후보자 측은 곧바로 혼혈아로 정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혼혈아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같은 해 위키트리에 작성자가 김 후보자라고 올라온 기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하며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 한다고 썼습니다. 여성은 시간과 돈이고 결국 여자가 문제라고 적힌 답안지를 첨부한 뒤 정확한 핵심이라고 덧붙인 기사도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뭐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이라도 가짜고 치면 네. 그래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개인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인이 노력하지 않았고 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성실하지 않은 개인이 문제다라고 비결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좋은 정책,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김 후보자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난 생명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때문이라며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을 찾았는데 주식 백지 신탁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시누이 등에게 넘겼다가 다시 사들였는데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오늘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새만금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봤으니까 보고서를 좀 다시 보고 처음에 유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그걸 전부 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백지 신탁 과정과 매매 자금 출처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요. 대신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가 샀다고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주식은 3억 8,500만 원어치였습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시누이가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 가족은 2018년 전후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했습니다. 현재 소셜뉴스 한 주의 평가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40%가량 갖고 있어 총 평가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은 후보자 측에 주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문의했는데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 후보자는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도가 지나치다, 청문회 전까지 모든 의혹 보도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출근길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소식은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출근길 첫날 질의응답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레스 프렌들이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가 자부합니다. 하지만 평일 기준 나흘 뒤인 오늘 일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행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홀딩스에서 3억 8천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됐고 2019년과 2021년엔 상여금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상근으로 업무수탁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셜유스의 창업 과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자산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후에 그 성과에 대한 보수를 수령받았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16년부터 소셜뉴스가 운영하는 위키트리의 부회장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수탁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백지 신탁 당시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 등에게 모두 팔았다고 했는데 오늘 참고자료를 통해서는 2018년부터 주식 대부분을 다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분 구조 등 재무제표는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공동 창업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었다던 기간에 이 회사로부터 급여 수천만 원을 받고 배우자가 백지 신탁했다던 이 회사 주식은 시누이가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뒤로는 자신이 창업한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창업해서 2012년도까지 경영을 하고 제가 2013년도에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2018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 중에 위키트리로부터 7,500만 원 급여와 취재수당 240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동 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2016년부터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연수 과정을 거쳤다며 연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자가 낸 경력증명서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한 사이트의 부회장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위키트리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이 다 잠식이 되고 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나라도 떠안아주겠다. 그래서 떠안아줬고요. 12.몇%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요. 공직자 윤리법상 시누이는 백지 신탁 대상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는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